노래를 불러주면 아이가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드디어 흔들흔들 우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푸른 하늘을 자장가를 불러주면 반응도 다릅니다. 양쪽 배 나로 이 노래 부르니까 졸려. 반짝반짝 작은 달. 클래식보다 엄마나 아빠의 노래에 훨씬 더 많이 반응하는 우진이. 왜 그런 걸까요? 승효씨는 엄마를 위한 음악이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엄마가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안정시키고 안정을 느낄 때 그 상태에서 어떤 생리적인 변인들이 또 아이, 그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 이후로는 아이와 엄마의 어떤 교류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때는 아이가 언어를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주로 교류를 하죠. 엄마가 아이와 어떤 그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음악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또 들려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본딩, 즉 어떤 애착의 끈, 친근감의 끈을 계속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